아이디어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꼬요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카누티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보시기가 좋고 좀 더 길게 그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쉐입이 예뻐 보이는 아트입니다. 자, 저는 베이스를 통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통젤이 있는 게 아니고 매번 얘기 드리지만 통젤이 아니라 베이스를 통에다가 덜어서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양쪽으로 브러쉬에 충분히 먹여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발라주세요. 꼼꼼하게 붓질을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 큐어 해주시고요.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포니젤로를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24번, 83번입니다. 자, 요거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컬러는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되는데, 하나는 좀 짙은 거, 하나는 조금 시럽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해서 이경화를 닦아주고요. 닦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24번을 팔레트에다 덜어서 크게 크게 좀 그려줍니다. 자, 먼저 90도로 해서 딱 그리기보다는 조금 지나가도 더 예쁘거든요. 리프롱 브러쉬를 이용해서 되게 완전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90도보단 약간 비껴나가게 살짝 해서 싹 끌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 너무 딱 정면으로 해놓으면 좀 안 이쁘거든요. 꽃이 살랑이는 느낌이 들어야 돼서. 자, 끝에서 위로 또 올라오는데 살짝 휘어지게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서 오는데 약간 잘린 듯한 느낌 옆에서 가져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시, 3시에서 오는데 약간 삐뚤어지게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꽃잎을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눌렀다가 뗍니다. 여러 번 터치하면 이 결의 사이사이 이 결이 보이지 않겠죠?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사이사이 결이 보여야 돼요. 자, 해서 쭉 당겨주고 쭉 당겨주고 쭉 당겨주고 좀 더 꽃이 잘린 느낌이 들게 옆에는 좀 없어도 돼요. 꽃잎을 저보다 더 적게 넣으셔도 상관없으신데 저는 조금 빽빽하게 넣어볼게요. 쇼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자, 큐어하는 동안 83번을 가지고 팔레트에 덜고요. 브러쉬에 많이 묻혀서 중심에다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찍어 놓고, 자, 그런 다음 가져갑니다.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끝까지는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중간까지만 가져갑니다. 중간까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많이 보여야 예쁘더라고요. 조금 더 나가게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선이 경계가 보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톡톡톡 쳐주세요. 이렇게 톡톡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 실로 한번 전체를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 핑큐어를 딱 준비를 해놓으셔서 여기서 조금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중심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얘가 퍼지는 게 보여요. 슉 하고 퍼졌을 때 내가 마음에 들 때 큐어 바로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중간만 다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러면 오목하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확 들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램프에 넣어서 큐어할게요. 그러고 나서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미경화를 닦아주고 자, 거기에다가 다시 아까 전에 사용했던 23번에다가 요 색깔을 83번을 조금 섞으세요. 살짝 두 개를 조금 섞어서 약간만 더 보랏빛이 좀 더 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꽃잎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당겨서 와주세요. 자, 뒤로 돌려서 공기청정기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나네요. 자, 이렇게 중간으로 가지고 와서 꽃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톤 붙이고 하면 끝나요. 요렇게 꽃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제가 잠시 진주를 가지고 올게요. 진주는 손님 손에 했을 때 잘 까질 수 있거든요. 저는 손님용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다가 저는 이런 이제 꽃 위에 뭔가가 이제 스톤이 올라가거나 할 때 그냥 뭐 저거 써도 되지만 스톤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아트하고 나서 사진용으로 사실상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싸고 해서 보여드려야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좀 싸줘야 빛도 안 까지고 훨씬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경 선생님께서 오피셜에 해놓은 거 보면 사진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진주를 싸지는 않았지만 근데 손님을 진짜 할 때는 진주를 좀 싸줘야 사실상 얘가 오래가고 벗겨지지가 않아서 훨씬 예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다 싸주는 편이에요.
컵이 옆으로 많이 흘렀으면 한 번 더 모아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큐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전체 다 싸주면 끝이에요. 아트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꽃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에 해서 이렇게 겹꽃을 진짜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색깔별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면역 진짜 중요하다고 하니까 면역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저희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